서기 660년 삼국시대 신라는 바다 건너 당나라와 연합해 철천지 원수인 염나라 백제를 침공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차지하면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꿀꺽한다는 약조를 하고 말이죠. 나당 연합을 이끌어낸 신라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대장군 김유신에게 이 전쟁을 이끌도록 명령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얻느냐는 전적으로 대장군 네 가기에 달린 기라. 못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다 맞아 네 거네. 예, 우리 신라는 다 좋은데 이 우아리 없는 말투는 이거 싹 뜯어 고쳐피한데. 그게 우리 전투아이가 얼마나 살갑고 좋노. 안 그러나? 출발하거라.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당나라의 13만 대군은 물길을 통해 백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며 신라군에겐 자신들의 보급을 실어오라 시키는데요. 이후 당나라군을 먹여 살리기 위한 쌀을 싣고 백제로 향하는 김유신의 신라군 5만 명.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걸 안 백제 의자왕은 나라의 최종 병기 개백을 부릅니다. 아야, 무릎 깨져야 뭘로 그렇게 세게 하냐? 아따, 뭐 달라고 혼자서 술을 자시고 계셔이. 자네도 안전이요. 개백아, 야,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거시기 하려면 일찍 자야지라. 의자왕의 명을 따라 개백은 정말로 거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처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거시기하고 중신들을 거시기해 신라에 맞서 싸울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5천의 군사들에겐 죽기 전까지 갑옷을 벗지 말라는 거시기한 명령까지 내리죠. 개백의 백제군은 신라가 들어오는 길목 황산벌에 진을 치고 절대 거시기 방어를 준비합니다. 저짝 5만, 이짝 5천, 5만 대 5천. 아, 결사대가 일당 10도 못해요?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모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요거요. 모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개백의 전술을 엿들은 신라의 첩자는 황급히 진영으로 돌아가 김유신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개백이가 머시기 할 때꺼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디 자식 저거. 거시기 마시기 마시기 거시기. 야, 아마더관 니한 풀어봐라. 개백의 중요 전술이 있게 분명한 거시기. 김유신은 암호해독가를 불러 문제의 백제어를 해석하게 시킵니다만 아무리 용을 써봐도 개백이 말한 거시기 머시기가 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네 번의 거시기와 한 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마, 우리의 작전은 흥?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마, 잘한다. 머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마,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개백의 거시기 작전이 뭔지 알아낼 때까지 김유신은 섣불리 선공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황산벌에서 대치하게 된 두 군대는 우리 민족 전통의 빡센 응원전을 벌이며 날카로운 싸움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개백이 저장 날! 백제 새끼를 다 죽었다! 황산벌의 멋대시와 시간은 백제의 편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에게 쌀을 전해주기로 한 신라는 7월 10일까지 어떻게든 황산벌을 뚫고 가야만 했는데요. 약속한 7월 10일은 바로 내일. 고작 하루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김유신은 철책 뒤에 틀어박힌 개백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야, 이 문디 새끼들 밥 많이 처먹었나? 처먹었나? 부자! 저 인조왕으로 좀 보라고 개? 개후라는 놈이 새끼들! 안 되겠다. 저그 남쪽 보성 벌교애들로 준비시켜라! 쩔거 없다 이 새끼야! 똥물에 튀겨진 씨발놈들아! 눈가를 흔들어 잡아 디글디글 갈아먹어!
뭐 시발 놈들아! 젤바들은 얼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몸의 힘을 극하고 나오다 가는 놈들 아이가. 육대결에서까지 대패한 신라군. 이대로 당나라에게 쌀 보급을 전해주지 못하면 백제를 점령하긴커녕 나당 연합군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급해진 김유신은 개백의 속을 떠보기 위해 장기 한판을 제안합니다. 한밤중에 장기를 두러 만난 두 장수. 그러나 그들이 두는 장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말처럼 움직이는 끔찍한 인간 장기였죠. 저 자식까지 죽이고 나왔다 카데. 나무 집안일에도 신경 쓰는가? 너는 전쟁은 알아도 정치는 모린데. 정치를 모르는 장군은 부하들을 개죽음하게 만드는 아주 무책임한 장군이대. 너는 정치를 잘 아는 장군님께 쌀 배달 다니는구마. 장기를 두고 있음에도 김유신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개백이 말한 거시기가 뭐냐는 의문이었는데요. 개백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그는 드디어 거시기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내가 갑옷 좀 벗그래. 땀 띠난데. 아, 거시기 하계전엔 절대 못 벗지? 오늘 내가 답답해서 안 걸러. 좀 벗그라. 아, 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옷을 안 벗는다니까. 나만 꿈에 본 것이 아니고 우린 모두 다 거시기 해버렸어. 그랬구만. 거시기 해버렸구마. 이전에 개백이 말한 머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는 말은 즉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공격을 망설이던 원인을 말끔하게 씻어낸 김유신. 다음날 드디어 약속한 7월 10일이 찾아옵니다. 김유신은 공격에 앞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신라의 젊은 인재들인 화랑을 적진으로 밀어넣으라 명령합니다. 나라의 젊은 기둥들인 화랑이 백제군의 손에 죽으면 병사들이 분노할 거란 계산 때문이었죠.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너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기라. 화랑 관창, 역사의 길이 나무리. 정신 바싹 차리고 죽어야 한다. 봄나게, 비장하게, 장렬하게! 첫 번째 화랑 반굴이 백제군 앞으로 달려가 적들을 도발하고 이내 창에 꿰뚫려 사망합니다. 한 명으론 효과가 약하자 김유신은 두 번째 화랑 관창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을 간파한 개백은 관창을 절대 죽이지 않는데요. 백제군은 관창을 한번 포획한 뒤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꼴을 본 관창의 아버지 김품일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거칠게 매도하죠. 죽지도 못하고 온 게 뭐라고? 그 마들을 죽이라 해도 안 죽이는데 왜라고? 가서 각대제법을 딸 거 아닌겨? 자신에게 지워진 강요의 무게를 알기에 관창은 다시 죽으러 떠납니다. 계속되는 관창의 도발에 지쳐 결국 개백은 이 어린 화랑의 목을 자르는데요. 병사들의 사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김유신은 진영에 있는 모든 어린 화랑들을 끌어모아 사지로 밀어넣습니다.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 형님, 님 미친나? 그래, 미친다. 제 식구들 쳐 죽이고 나온 개백이든 제정신이가 전쟁은 미친놈들 짓이야! 화랑들을 계속 보내! 꽃은 화려할 때 저녁이야! 백제 진영 앞 수북하게 쌓인 화랑들의 시체. 김유신은 신라 병사들이 백제군에게 분노하도록 여론 몰이까지 실시합니다. 이기다. 백제 놈들 때문 아닌겨. 맞다. 우리 신라와 백제는 원래부터 뿌리가 다르다 아이가. 글마들 그 말투가 그게 뭐고? 이랑께 저랑께 만날 그놈의 거시기 뭐시? 걔들은 은큼하대. 속을 알 수가 없다 아이가.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려면 한쪽은 망해야 하는 기라.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아야 하는 거거든. 김유신의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신라군은 백제에 대한 감정이 끌어오르고 개백의 백제군 역시 이에 맞서 죽음의 항전을 각오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황산벌에서 아싸라게 거시게 부자! 거시게 부자! 거시게 부자! 거시게 부자! 드디어 시작된 양군의 총력전. 신라의 선봉대가 백제진영으로 달려오자 피튀기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온갖 고생 끝에 신라군은 드디어 백제군의 철책을 돌파해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철책 안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밖에 남아있던 김유신은 투석기를 사용해 뭉쳐둔 진흙 덩어리를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장소로 던집니다. 비와 진흙에 뒤엉켜서 만신창이가 되는 병사들. 첫 번째 전투는 신라 선봉대의 패배로 끝나지만 계백은 자신이 김유신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었나? 비가 그치고 진흙이 마르자 남아있는 백제 병사들의 갑옷은 완전히 흙으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들은 답답함을 못 이기고 하나둘씩 갑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맨몸이 된 병사들을 도륙하기 위해 돌진해오는 신라군. 계백은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같은 놈을 시자! 죽자! 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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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한 전투를 견디며 울부짖는 계백과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는 김유신. 과연 이 지독한 전쟁 속 두 장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지 명예롭게 죽어야지. 마시고 먼저 가소. 생띠 같은 내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라.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칼에 죽을게요. 나아가 시집아갖고 이날 평생 악밖에 안 남은 년이요.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아 나라가 처망해버리든가 말든가, 아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혈었다.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씨부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여. 인간아! 이 영화 황산벌은 정치와 전쟁의 근본, 그리고 이에 휘둘리는 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두 지역의 오래된 지역 감정을 토대로 과거의 전쟁 역사를 전개시킵니다. 대체적으로 코미디 영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의도된 메시지는 상당히 묵직한데요. 그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연출은 김유신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백제군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는 화랑을 내보내 일부러 죽게 만들며 또 그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의도된 연출은 백제 진영 쪽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김유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화랑들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면 계백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인답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신라로 돌려 김유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의도를 알고 나면 작중에 나온 인간 장기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다른 이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다는 이유로 이어받고 있는 사회, 조직, 가족 구성원들의 통념, 그것이 생겨난 본질적인 오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영화 황산벌.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훌륭한 명작 사극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와 이리 덥노. 겁나게 덥구만.